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에쿠스. 연말 세일에서 가격도 매우 저렴한, 스펙이 매우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에쿠스. 스펙이 완전 좋습니다. 저 어제부터 매우 추워요. 자, 대형 세단 겨울에 시운전 테스트 후 구입하신다면 아주 잘 사시는 겁니다. 이유는 겨울철에 차량 성능들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은 애들은 좀 더 안 좋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차량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도 엔진 정숙성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속 테스트 해봤지만 하체 잡소리가 없습니다. 요철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다음 정차 때 옵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썬루프 정도는 열어도 되죠. 자, 이 차량 스펙 2010년형 주행거리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93,000km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성능점검 상태 올 양호. 그리고 이 차량은 VS380 프레스티지에 썬루프 옵션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옵션이 좋은 녀석, 스펙도 좋은 녀석. 자, 열선, 전동 커튼, 히터는 생존 본능 때문에 엔진 열 오르자마자 켜서 지금 사용 중입니다. 히터 너무 잘 나와. 그리고 이 녀석 프레스티지 등급이라 천장 내장재가 스웨이드가 들어간다.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제가 지금 저속 테스트 하면서 작동 테스트를 하고 있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매우 정숙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오늘같이 추운 날, 아주 추워요. 오늘 영하 8도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매우 높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자, 이렇게 급가속과 급브레이킹 시에도 매우 안정적인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철 구간 느끼러 가보자. 히터도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그 쾌쾌한 냄새 나고 그러잖아요, 필터 안 갈면. 실내 냄새도 좋다. 중고차 구입 어디서 하시든 이 부싱 소음이 약간 있다고 해서 패스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처럼 매우 추운 날, 영하 7도, 10도 이럴 때 부싱 잡음이 나다가 날씨가 또 풀리면 안 나는 컨디션들도 있어요. 민감하시면 나자마자 교체를 하시면 되겠지만, 부싱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차량들은 날씨가 좀 풀리면 부싱 소음은 나지 않습니다. 감쪽같이 안 납니다. 자, 요철 구간 등장. 오케이. 자, 두 번째 요철 구간은 요 속도로 브레이킹 안 하고 넘어볼게요. 지금 좀 속도가 빠르긴 한데 충격이 올까? 그렇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하체 컨디션이 좋을 땐 지금 브레이킹 하면서. 자, 이렇게 하체 판단하시면 됩니다. 중고차 구입 어디서 하시든 다양한 속도, 다양한 구간, 다양한 노면 상태, 이렇게 다양하게 시운전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제약이 있잖아요, 상황들이. 최소 이렇게라도 해서 구입을 하셔야죠. 그래야 구입 후 수리비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항상 하는 과정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차량 전체적인 상태도 캐치를 하는 거지만 추후 수리비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야 이제 많은 차량들을 경험해 보고 다루다 보니까 요 느낌 정도면 중간이다, 미하다, 아니면 컨디션이 매우 좋다, 이런 거를 조금 더 캐치를 잘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상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들이 동스펙 차량 최소 2대에서 3대만 비교해 보셔도 어떤 차량이 더 좋다, 이런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격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차량이 뭐 200이 비싸, 200이 싼 차는 조금 미비한 게 있었어. 그 미비한 부분이 10만원이면 그 미비한 차량을 사면 190을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고! 좋아. 오케이. 자, 고속 테스트 합격. 처음부터 느낌이 오는 차량들이 있어요. 아, 이 차 상태 좋다. 저번에 테스트 했을 때도 좋았는데 오늘 날씨가 매우 추워서 혹여나 또 어떤 이상 증상이 있진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없습니다. 오, 이제 덥다. 에어컨 테스트 해볼게요. 충분히 더워졌어. 오늘같이 추운 날은 AC 버튼을 끄고
송풍만 최대로 해도 찬바람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찬바람을 느끼시다가 AC를 눌렀을 때 갑자기 더 차가운 바람이 나온다. 잘 되는 겁니다. 겨울철에 이렇게 에어컨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차가운 바람 나와. 여기서 AC를 눌러서 더 차가워져야 돼. 아, 오케이. 촬영 장소로 이동. 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연말 세일에서 가격도 매우 저렴한 에쿠스, 스펙이 매우 좋은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실내 자세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자, 2010년형 완전 무사고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주행거리 9만 킬로입니다. 오늘 이 차량 가격은 세일가로 판매합니다. 1580만 원, 매우 저렴한 가격, 그리고 성능이 매우 좋은 차량이니 집중해 주세요. 자, 자동차의 꽃 전면부입니다. 헤드라이트, 그릴, 엠블럼 매우 깔끔하다. 그런데 여기는 살짝 스크래치네요. 휠 상태 깔끔하다. 자, 타이어 트레드 50% 이상, 60%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차량 외관도 깔끔하다. 리어 휠도 매우 깔끔하다. 디타이어 트레드는 40%. 자, 테일 램프, 범퍼류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반대쪽 휠 상태도 매우 좋다. 그리고 타이어는 S1 노블 껴있네요. 디타이어 40%. 그런데 여기 이거 세워놨을 때문 열다 누가 문콕했나봐요. 이거 덴트 한방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문콕 테러는 덴트 수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휠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하고 타이어 트레드 50% 이상. 오늘의 에쿠스 차량 외관 상태 이렇습니다. 실내 상태 담아볼게요. 자, 이 차량 프레스티지 등급이라 프라이버시 커튼도 들어간다. 그리고 좌우에서 좌우 조절이 가능하다. 스위치 확인되고요. 전동 시트 확인됩니다. 후석 시트, 와, 깔끔합니다. 천장 내장재 상태, 스웨이드가 들어가서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선루프도 들어간다. 바닥이 다 얼었어요. 야외 주차장에서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추운 날 실내에서 촬영도 하고 싶지만 주행 성능을 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더 추워질 때는 실내에서도 촬영을 또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실내 상태 매우 깔끔하다. 자, 조수석도 매우 깔끔하다. 대시보드, 가죽 시트 상태 매우 깔끔합니다. 자, 운전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메모리 시트, 윈도우 관련 스위치, 사이드 미러 조정 접이 스위치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 프레스티지라 옵션이 상당합니다. 자, 주차 센서, TCS, AFLS 오프 스위치, 오토 홀드, 트렁크,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확인됩니다. 전동 핸들, 그리고 핸들 열선. 이 핸들 열선과 열선 시트는 겨울철에 아주 유용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깔끔합니다. 자, 탑승! 엔진, 스타트. 자, 겁나 조용. 매우 정숙하죠? 자, 주행거리 93,297km입니다. 핸들 가죽 상태 매우 깔끔하다. 자, 대시보드 상태, 내장재 상태 매우 깔끔합니다. 스웨이드 내장재라 고급스러움과 따뜻함을 둘 다 표현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선루프가 들어갑니다. 하이패스 일체형 룸밀러. 핸들 스위치도 매우 깔끔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자, 이쪽은 블루투스 뭐 통화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MB 잘 나오고요. 자, 드라이브 전방 카메라 작동 잘 됩니다.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석 전동 커트도 연동돼서 같이 내려가는 소리 들리셨죠?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공조기, 아날로그 시계가 있다. 하단에는 렉시콘 사운드 들어갑니다. 블루투스 지원되고요. 시거잭 1구와 수납함, 그리고 냉풍, 열선 다 잘 됩니다. 후석 전동 커트, 전방 카메라. 자, 이 차량 DIS가 들어간다. 컵홀더는 2구, 콘솔, USB, 아이팟, 억스 단자, 그리고 시거잭 1구 확인되네요. 자, 상태 이렇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에쿠스 어떠셨어요? 2010년형 대부분 프레스티지입니다. 옵션이 매우 좋다. 주행거리 93,000, 성능 점검 상태 모두 양호, 그리고 단순 교환도 완전 무사고, 주행 성능도 매우 좋았습니다. 판매 가격은 시세는 이제 1600 후반에서 1700만원대가 넘습니다. 근데 오늘 세일가 1580만원에 판매합니다. 충분히 비교해보시고요. 괜찮다 판단되실 때는 서둘러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